안녕하세요. 이만숙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두 번째 여기는 과일 양갱입니다. 이제 과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영양갱, 양갱을 만들었죠. 한번 이렇게 보여보겠습니다. 저희 어떤 과일을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켜서 유인균으로 양갱을 만들었습니다. 첫날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한 그릇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약선하시는 분이었었습니다.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통째로 다 사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이걸 또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죠. 그래서 아침 내내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었습니다. 이렇게 유인균으로 양갱을 만들 수 있다. 그리고 전혀 이렇게 뭐 달지 않으면서 아주 담백합니다. 저도 뭐 하나 먹어보라고 이제 주던데 뭐 저는 양갱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 맛이 기억이 안 납니다. 근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한번 여기 시식용으로 이렇게 조금 꺼내놨습니다. 여기에서 과연 어떤 맛인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요거거든요. 예, 요거를 요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손에 넣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.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썩 좋다 뭐 이런 걸 모르겠습니다. 뭐 고기 같은 거는 이제 좋아하는데 양갱이 일단은 맛이 굉장히 담백합니다. 그리고 달콤하고 그리고 향 맛 과일 맛 이런 게 다 살아 있는 게 하나 특징입니다.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십시오. 자, 요거는 이제 금과류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유인균으로 이제 금과류 있죠.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호두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금과류를 만들었죠. 요건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. 먹으면 고소하고 맛도 좋고 요 안에는 보니까 청국장, 호두, 아몬드, 땅콩, 해바라기 씨 그 다음에 크린 베리, 참깨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금가류를 만들어 나왔습니다. 자, 이것도 되게 이거 먹고 나면 하여간 속이 편해요. 편하고 좀 든든한 그런 게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육포입니다. 육포. 나중에 살짝 하나 먹어봐야겠습니다. 육포를 그러니까 발효를 시킨 거죠. 이제 고기를 이제 소고기 좀 질 좋은 거, 그 부분들을 이제 사가지고, 유인균으로 발효를 시키면서 이제 육포를 만드는 겁니다. 요거는,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. 되게 맛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마트에서 파는 그 육포하고는 이제 마트에서 파는 육포는 이렇게 너무 향이나 맛 이런 게 이제 좀 이제 가공된 이렇게 그게 막 이렇게 너무 첨가된 이제 이런 맛이 나는데 이거는 고기 원래 소고기의 그 육질 그 맛이 그대로 배어납니다. 그래서 저도 보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도라지 정과 도라지를 발효시켜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넣습니다. 도라지를 발효시키면 예, 이런 이제 정과 과자를 만드는 거죠. 요거 또 되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. 이 도라지가 이제 원래 뭐 이렇게 뭐 목 쪽에 뭐 좀 안 좋고 어쩌고 이러면 이제 뭐 도라지를 사람들이 많이 드시잖아요. 근데 이제 정과를 해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드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건 딸기잼입니다. 유인균으로 잼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유인균으로 잼을 만들게 되면 설탕을 아무래도 이제 적게 쓰게 되죠. 예, 설탕을 거의 쪼매맣게 쓰지 않습니다. 쪼매맣게 쓰지 않으면서도 아주 담백하고 좀 이게 달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단맛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. 이제 고급스러운 단맛이 나면서 사람들이 먹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. 원래 잼이 굉장히 달잖아요. 예, 그래서 아주 설탕 맛이 뭐 진동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단맛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번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거죠. 어간장입니다. 어간장. 자, 어간장은
이 간장 자체가 맛있어요. 간장이 그래서 사람들이 요 숟가락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맛을 보고 한 개씩 되게 요거 많이 사갔습니다. 그래서 어간장도 유인균으로 발효를 해야지 이게 뭐 간장이 되는 거지. 발효를 하지 않으면 그건 뭐 이제 저희들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. 자, 요거는 이제 고추장인데 쇠고기 볶음 고추장입니다. 저희 밥 비비 먹는 거 무지 좋아합니다. 쇠고기 볶음 고추장 해가지고 이것도 맛본 사람들은 다 사가지고 갔었습니다. 요거 가격이 요거 쪼매난 게 한 만 원이네요. 네, 자,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고추장이에요. 이제 일반 고추장인데 뭐 그야말로 이제 수제 고추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. 유인균으로 고추장을 발효를 했습니다. 유인균으로 고추장을 발효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나 어린애들도 잘 먹습니다. 애들도 원래 이제 고추장 하면 이제 그 고추의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매운맛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고추장을 잘 안 먹거든요. 근데 이 유인균으로 고추장을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추장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. 일반 그 고추장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유인균으로 발효를 했다. 근데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 이제 또 한번 느낀 게 유인균 이제 고추장 만드는데 유인균 넣으면 유인균 고추장이 되는 거예요. 유인균 넣어 가지고 발효하는데 한 보름 정도 있었을 때의 맛,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고추장을 그대로 숙성시키는 거죠. 있었을 때 맛, 그리고 두 달 정도 있었을 때 맛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오래 있을수록 맛이 더 좋죠.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판매하는 거는 대부분 다 한 달 이상, 한 달 정도를 숙성을 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판매를 해요. 금방 만드는 것보다는 한 달 정도 있었던 게 훨씬 맛이 깊고 부드러워집니다.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맛이 깊고 부드러워진다는 거. 자,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는 과일 양갱, 그 다음에 견과류, 그 다음에 도라지 청, 육포, 유인균으로 발효한 육포입니다. 육포, 그 다음에 딸기잼, 그 다음에 어간장, 유인균 발효 고추장, 특히 제가 좋아하는 쇠고기 고추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이제 저쪽으로 가가지고 요 옆에 한번 제가 소개를 또 하겠습니다.